안녕. 내가 일남이 할아버지 목소리 흉내낸 거 잘 들었어? 엄청 웃겼지, 그치? 이번 시간에는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완전히 틀리는 문장 두 개를 오징어 게임 속에서 뽑아왔어. 한국 사람들 맨날 틀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잘 보도록. 하나, 더! 한승이가 뽑은 오징어 게임의 최고의 명언 과연 무엇일까? 중국인과 대화할 때 반드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야. 끝까지 시청해서 이 대사를 맞춰봐! 책!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고생해줄 고양이 이 게스트에게 박수! 양호야 안녕! 여기 있기로. 돈이 없으세요? 돈이... 그럼 몸으로 때우시면 됩니다. 돈이 없으세요? 그럼 몸으로 때우시면 됩니다. 야옹아, 너 일본 구문 어떻게 만들래? 매우 젠마? 나니? 이션트라이 총당 예신. 왜? 틀렸어? 당연히 틀렸지. 왜 저렇게 했어? 아니, 내 생각에는 이션트라이 몸으로 총당 때우다 예신 뭐뭐도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게 바로 한국식 중국어야.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. 잘 봐봐. 공유가 이정재 귓사대기 때리지. 자,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. 지불할 돈이 없으면 한 대 맞으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걸 중국어 어떻게 표현할까? 나니 아이다 이 빠장 예싱 이라고 하면 되겠지. 깔끔하잖아. 자, 이제는 이 구문을 내가 중국어 더빙한 걸로 들려줄게. 니 매우 젠마? 나니 아이다 이 빠장 예싱. 잘 들었나? 이제 다음 문장은 보자고. 정신 좀 차려요. 우리 다 걸고 한 판 할까? 예? 우리 다 걸고 한 판 할까? 야옹아, 두 번째 구문 어떻게 번역할래? 워만 또 꽈져 쭈 요시 하오마? 또 틀렸네. 이제 안 틀릴게. 자, 여기서 또 꽈져 하면 이건 틀린 표현이야. Nope. 왠지 알아? 이것은 옷걸이에 옷을 걸다, 특정 물건을 걸다는 뜻이거든. 꽈져는.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내 얘기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다. 이때 어떻게 하냐? 뚜샹이라고 해야 돼. 그래서 모든 것을 걸다 했으면 뚜샹이체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지. 자, 그러면 이 문장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? 우먼 뚜샹이체 쪼요시하오마? 어때? 깔끔하지? 자, 이젠 이것도 한번 중국어로 더빙한 것을 들어볼래? 우먼 뚜샹이체 쪼요시하오마? 잘 들었나? 이제는 마지막으로 어려운 문장 하나만 더 배우자. 이정재의 말이거든? 완전 명언이야. 이 말은 잘 숙제해가지고 꼭 중국인에게 써먹어. 원래 사람은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야. 안 그러면 기댈 데가 없으니까 믿는 거지. 내가 이정재 흉내는 못 내지만은 한번 해볼게. 잘 들어. 원래 人不是因为觉得别人可靠就相信，否则无所依靠。오징어 게임을 1화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이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. 이정재 말대로 절대 사람을 믿을 수 없어. 그렇다고 홀로 지낼 수도 없는 거지. 그래서 이 구절이 가장 와닿았던 거야. 여러분들도 오징어 게임 대사 중에서 기억에 남는 구절 있으면 댓글로 달아줘. 내가 또 준비할게. 다음 시간에 만나.